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엄청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이제 이 촬영을 못했습니다. 한 3주 만에 처음으로 이제 카메라 앞에 제가 섰는데 좀 떨립니다. 이것도 매일 해야지 좀 익숙해져 가지고 떨리는 게좀 덜한데 5천 만에 하니까 또좀 그렇네요. 자, 오늘은 이제 가볍게 가벼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뭐 너무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막 이렇게 비중 있는 걸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렇게 지쳐버리죠. 질려버립니다. 그 일에.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 아주 가벼운 것부터 조금씩 하는 거. 이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제 제 일상 중에서 제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는 늘 이런 방법으로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뭐 운동하는 것부터 또 새로운 책을 읽는 것부터 아니면 뭐 새로운 걸 배울 때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죠. 자, 오늘은 발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발효 벌써 말도 듣는 거예요. 자, 발효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도대체 발효 뭐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니? 이걸 계속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지 몸이 뭐 좋아지든 말든 이렇게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어떻게 먹니?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 낮에도 이제 뭐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일과 내내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말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목이 이제 자주 마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물을 많이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먹니? 이제 오늘 촬영할 때도 이제 사실은 이런 거한잔 먹고 시작합니다. 아니면 뭐 촬영 이걸 하다 보면 몇개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 뭐 어떨 때는 뭐한 5번, 6번 정도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촬영하고 또 촬영하고 그러면 이제 입이 바짝바짝 말고 목이 타 들어가죠. 그러면 이걸 옆에 놔두고 먹으자노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제가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중에 가면 이제 요런 홍차 티가 팔 겁니다. 이제 요런 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러시아 홍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러시아는 보면 전 세계에서 이제 땅덩이가 제일 크죠. 네, 크고 그 넓은 땅에서 나는 이제 그런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뭐 이렇게 특히 뭐 음식 뭐 이런 쪽에서는 러시아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좀 깨끗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홍차 이걸 이제 삽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셔도 되고 요게 이제 블랙티하고 이제 조금 약간 붉은 거하고 검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붉은 게 저한테 좀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한개 7,000원인가? 7,000원 정도 하네요. 한 개. 한 통에 7,000원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 보면 요런 게 이제 100개 들어가 있거든요. 예, 100개 있으니까 한개뭐 70원 정도밖에 안 하죠. 예, 그렇게 크게 그뭐 가격적으로 이제 부담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여기에 먼저 하나 딱 넣습니다. 물은 물론 이제 따뜻한 물 내지 뭐 미지근한 물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요걸 딱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는 사과 발효식초입니다. 이제 순수 사과만 가지고 발효를 한 거죠. 사과 발효식초가 좀 되게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충하초네요. 이제 병이 이제 저는 이제 주스 먹고 이제 이 병을 모아 놓거든요. 유리병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넣는데 이건 동충하초입니다. 이 동충하초 발효식초는 이제 복숭아 맛이 납니다. 복숭아 주스 이런 맛이 나기 때문에 되게 맛이 좋죠. 사과 발효식초도 되게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막 굳이 맛없는 뭐 몸서리치는 이런 걸 저는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맛있는 식초도 얼마든지 많은데 뭐 때문에 맛없는 식초를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식초는 식초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 하나를 홍차도 또 쓰죠. 쓴맛이 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 홍차의 쓴맛하고 그 다음에 요 동충하초 발효식초나 사과 발효식초의 신맛하고 이두 개가 섞여 버리면 아 그냥
묘한 맛이 납니다. 훨씬 먹기가 좋습니다. 목넘김도 좋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딱 섞어 가지고 먹는데, 이제 조금 잘할 때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 이제 발효 종자균입니다. 이제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되죠. 그 다음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 종자균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안에 있는 스푼 가지고 한 스푼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넣고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요 홍차 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있으면 색깔이 더 진해지죠. 예. 근데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 가지고 나 요 정도에서 먹을래 저 정도에서 먹을래 하면 사는데 저는 조금 더 진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만 한 맛을 한번 보죠. 예, 제가 예상한 맛이 납니다. 이제 홍차는 쓴맛, 그 다음에 발효 식초는 신맛, 이거 쓴맛하고 신맛하고 이렇게 섞여 버리면 이런 맛이 납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어떤 이제 제가 뭐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저희 회사에 이제 놀러 왔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그분 한 잔, 제 한 잔 뭐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아니 둘이서 먹다 보니까 이게 한 3잔 정도를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데도 전혀 뭐 이렇게 뭐 그간 거 없이 또 드시는 그분도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드셔보시다 보니까 이렇게 드시면서 상당히 좋다. 몸이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몸이 눈이 더 밝아지고 몸이 이제 더 개운해지는 그런 걸 느끼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요한 잔, 아침에 한 잔,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하루를 정리할 때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저는 뭐 글을 쓰면서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아니면 이제 낮에 이제 독서할 때책 읽을 때 옆에 있는 걸 떳떳하게 이제 해놓고 조금 조금씩 이제 목을 축이면서 드시면 이게 좀 저만의 그런 건강 노하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오늘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